정말 오랜만에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무기는 바로 이것! 미들 사이즈의 괜찮은 총기인 MCX를 리뷰하러 가져와 봤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MCX의 첫 번째는 바로 스키어가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죠. 스키어 2레벨을 기준에는 지금 보이시는 저 GPX2개랑 골든 G폰 하나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 가격은 얼추 맞아요. 하지만 GPX는 에어프레임 헬멧에 추가 장갑이고 골든 G폰은 카판 컨테이너에 쓰이는 아주 귀한 퀘스트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이걸 맞춰서 MCX 하나를 얻는다? 어림도 없지, 절대로 하지 마세요. 3레벨 같은 경우에 루블로 판매하고 있긴 합니다만 얘도 랜덤 드랍되는 무장 중 하나라서 플리마켓으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 총의 앞부분 파츠가 중요하답니다. 지금 보이시는 앞부분, 저 TNOK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TPB 7.62 버즈를 주목하세요. 저 두 파츠가 MCX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종결 파츠 중 하나입니다. 기본으로 달려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게 없이 이렇게 분해해서 파는 플리마켓 물건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분해된 거 말고 딱 맞춰져 있는 걸로 사시면 돼요. 자, 한번 쏴보도록 하죠. 정으로 쓰기에는 솔직히 구립니다. 별로기네. 자, 이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멋진 개조들을 활용해 봅시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개조의 첫 번째는 무엇을 건드려 볼까요? 첫 번째로 전방 손잡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6인치 하부 슬롯을 장착 후 밸런스형의 TD라든가 RVG 같은 적당한 보그립을 장착해줍시다. 물론 이걸로는 거의 가래 기결도 안 가요. 겨우 3 떨어지죠. 하지만 여기서 보이시는 저 머질에 장착하는 추가 소음기 파츠가 있답니다. 지금 머질이랑 딱 맞는 사이즈에 반동지역까지 잘 되는 버즈를 합쳐서 만든 저 소음기를 추가로 장착하시면 엄청난 반동지역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문제는 인체공학 감소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에 걸맞게 조준 속도도 상당히 늘어지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소음기 자체는 의외로 싸게 팝니다. 상인 기준으로 $580쯤 되지만 플리마켓 가격이 꽤 싼 편에 속하답니다. 왜냐면 저 소음기랑 맞는 총들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보완되는 총기가 적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정말 낮답니다. 오, 자, 한번 쏴보긴 했는데 한번 보시죠. 서서 쐈는데도 이 정도 반동이라니 깔끔합니다. 앉아서 쏘면 정말로 훌륭한 반동이 잡히죠. 보세요, 확실히 좋죠. 서서 쏴도 충분히 제어 가능하고 앉아서 쏘면 괜찮게 잡히는 좋은 모딩이 되었습니다. 이제 상단의 조준력을 원하시는 걸로 교체하시면 가성비 모딩 끝입니다. 뭐 피스톨 그립을 바꾸셔서 체구왕을 늘리셔도 되는데 없어도 돼요. 지금 총 개조 비용은 14만 루블로 이렇게 싸고 좋은 무장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 자,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죠. 탄약. 탄약은 여기서 피스키퍼 3레벨에 팔고 있는 AAC 블랙아웃 AP탄이 있습니다.
화로 A1보다 성능이 훨씬 좋으며 가격은 둘 다 똑같아 구입 가능 탄약은 300번으로 더 많습니다. 중간에 저기 보이시죠? 수치? 저걸 보세요. 데미지는 무려 10이나 차이나는데 암호 파쇄력은 훨씬 높습니다. 거기에 출혈 확률 15% 상승까지 더해서 확실한 사살까지 가능하죠. 같은 비스키퍼 3레벨에 불리는 바로 A1을 확실히 노린 아주 끝내주는 총알입니다. 물론 M4는 각 잡고 튠하면 더 낮은 반동으로 쓸 수 있긴 하지만 가까운 근거리에서는 블랙아웃 AP도 상당히 좋죠. 자, 다음은 MCX 고급 파괴주입니다. 고급 파괴주는 딱 한 부품이랑 관련됩니다. 개머리판이요? 노노노, 용어는 관련 없어요. 개머리판은 오히려 바꾼 버전이 반동이 더 늘어납니다. 별로 바꾸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뭘 바꾸면 될까요? 자, 무엇을 바꿀까? 이건 바로 저겁니다. 핸드가드. 기존의 8인치 핸드가드를 10인치로 바꾸는 거죠. 반동이 겨우 이 정도 줄어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서 뭐 이게 겨우 저거밖에 안 줄어드네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포어그립 전방 손잡이를 좀 고급형 반동 제어가 잘 되는 고급형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핸드가드의 반동 수치에 더해서 고급화된 포어그립이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잘 내주죠. 기왕 반동 제어를 할 거면 확실히 낮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기왕 낮출 거, 둘 다 비싼 걸로 확실히 낮추라 이겁니다. 물론 인체구역 감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피스톨 그립 업그레이드는 반쯤 필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체공학과 반동을 둘 다 잡은 나름 괜찮은 MCX가 완성되죠. 권장드리는 건 저 CQR 전방 손잡이입니다. 반동과 성능 둘 다 잡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MCX랑 M4의 대결입니다. M4랑 MCX는 서로서로 장단점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가성비로 치자면은 MCX가 탄종부터 성능까지 가성비 라인업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M4를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성능, 돈 바르는 성능으로 치자면은 M4가 조금 더 유리한 편입니다. 잘 개조된 M4는 저반동의 고화력, 5배율 조준경까지 무사히 소화 가능한 만능 총기라 할 수 있죠. 4배율 조준경을 쓰면도 반동 제어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MCX도 괴치지 않는 준수한 가성비 세트에 쫄깃한 쏘는 맛. 자, 이거 말고도 또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마무시한 장점이 하나 숨어있어요. M4는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장점. 전술 재장전이 어마무시하게 빠릅니다. 지금 봤나요? 전술 재장전이 정말로 빠릅니다. M4를 숏버전으로 개조해도 M4를 인체공학을 마땅으로 찍는다 해도 저 재장전 속도는 MCX만 가능합니다. 장전하는 사이에 기세를 뺏길까 걱정이 되시나요? MCX면 가능합니다. 장전하는 사이 그런 거 필요 없다. 바로바로 적을 압도할 수 있죠. 탄약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자 한번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MCX를 실전 적용 그래서 실전은 좀 힘들고 대신에 레이더들끼리 한번 진하게 싸워봤습니다. 물론 가성비 총기답게 좀 단점이 확실히 있는데 중거리 공격 시에 초탄이 살짝 뛰어서 정확한 공격이 좀 힘들긴 했습니다.
물론 앉아서 쏘는 걸로 충분히 제어는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중거리 한정으로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술 재량전만큼은 전 극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군요. 이걸 보세요. 밀리는 것 같지만 바로 재량전하고 그대로 레이더들을 밀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 총평가입니다. MCX를 지금까지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뭐 장점은 왼쪽에 써준 대로 큰 중거리 한정으로 포인트맨이 드시기에 정말 좋은 총기입니다. 단점은 최종 파트까지 완전 무딩시 인체공학도 반동도 좀 애매한 라인업에 있었다는 거죠. 뭐 가성비 AR로 운영하기엔 정말 멋진 총입니다. 추후에 부품이 더 추가되면은 더 멋진 선택지가 많아질 끝내주는 총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